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자, 오늘 2022년도 폐장일입니다. 상당히 마지막 날까지 시장이 시원찮게 마무리되면서 여러분들 1년의 마무리도 그죠? 상당히 별로 인상으로 끝났지 싶어 마음이 조금 저도 무거운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추세가 모든 이평선 다 무너뜨리는 하락 추세 전환 된 시점이다. 추가 하락이 나오는 것이 더 당연한 흐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도 내심 이렇게 빨리 2400 인근으로 반등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빨리 이렇게 2400 위로 올라타야만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시장은 밑으로 힘없이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전일 배당락에 이어 오늘 추가 하락한 원인을 한번 말씀을 해보라고 한다면요. 기관의 국인 현선물 동시 매도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것도 그럴 것이 전일 마무리되었던 미국 시장이 워낙 좋지 않게 마무리되니까요. 자, 나스닥 여기 좌측으로 가면요. 직전 저점 깼고요. 최저점을 거의 깨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최저점을 거의 깼기 때문에 추가 하락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기관외 국인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오늘 폐장이지만 미국은 내일 하루 더 거래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매도세 오늘 출회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나마 잘 버티고 있었던 상황은 우리나라 환율은 계속 내려가요. 1264원으로 연속해서 계속 환율이 하락하고 있어서 그나마 미국의 나스닥처럼 전저점까지 이렇게 밀리지 않았지, 만약에 새해 들어서 환율도 좀 반등하면서 기관 외국인이 같이 또 매도가 나온다면 우리나라도 여기 직전 저점 2100 라인 이탈한 거 안심할 수 없다. 그죠? 이탈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씁쓸한 연말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되고요. 자, 뉴스 몇 개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자, 1년 반 만에 빚장 풀린 중국 판호. 자, 게임주 줄줄이 상승한다. 오늘 엔시소프트 그리고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와 같은 게임주들 중국 판호 발급 소식에 환호하면서 시장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한 상승세 보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진단키트 이 다음 뉴스에 보여드릴 텐데요. 중국이 이제 봉쇄 조치를 풀고 해외에 나가는, 여행 나가는 부분이라든지 입국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절차 아주 간소화하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화장품이라든지 면세점, 여행, 카지노 관련주들이 상당히 또 환호를 했습니다만 하루 만에 우려 섞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휴마시스는 셀트리온과 920억 규모의 코로나 진단키트 계약 해지 소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법적 대응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소식 나오고 있고요. 다른 진단키트는 양호한 흐름 보였는데요. 자, 뭐 때문이다? 자, 중국발 코로나19 확산 비상이 걸렸다 이거죠. 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지금 CPR 고강도 방역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해외 확진자 10명 중 1명이 중국발 입국자다. 그리고 비행기 두 대를 타고 온 밀라노, 그죠? 중국에서 밀라노로 떠난 비행기 두 편의 승객 중 절반이 코로나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러면서 우려가 또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되지 않을까. 자,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오늘 양호한 모습 보였는데요. 잠깐만요. 이걸 보면서 말씀드리면 되죠. 자, 진단키트가 오늘 양호했는데 휴마시스만
좀 전에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셀트리온과 계약 해지 소식이 나오면서 6%대 하락했습니다. 자,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요. 어제는 배당락이 일이었다 치죠. 치자 이거죠. 근데 오늘은 좀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은데요. 거의 모든 섹터가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화장품이라든지 면세점 이런 쪽 중국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던 부분들 대규모 차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요. 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행, 그죠? 항공, 카지노 이런 쪽 마찬가지로 여행 카지노 쪽도 차익 실현 대거 나왔습니다. 항공 차익 실현 일일이 동그라미 칠 필요도 없어요. 강하게 간 섹터만 보면 됩니다. 자, 그 와중에 엔터 쪽은 양호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렸던 JYP 오늘도 1%대 상승이고요. 자, 게임주 중에 NC소프트 한 7%까지 가다가 3%로 밀리면서 마무리됐고요. 넷마블 17% 상승. 자, 카카오 게임 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잘안 보여요, 지금. 자, 그리고 진단키트 좀 전에 말씀드렸고. 자, 제약바이오 쪽에 보면 오늘 좋지 않습니다. 상당히 크게 밀렸고요. 항공우주 방산 쪽이 그나마 양호하게 마무리됐다.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머지 섹터는 거의 하락하면서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종목들 한번 챙겨볼까요? 자, 그 와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현대 일렉트릭과 같은 종목이 전고점 인근이니까 여기서 밀리는 거 지극히 당연하니까 만약에 밀리면 차익 실현해라 라고 어저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가지고 계신 분이면 차익 실현하고 20일 내지는 조금 더 처지더라도 처짐 처질수록 차익 실현의 물량을 더 늘여나가고 저 60일 인근까지 내지는 20일에서 반등하는 처짐 보이면 팔아먹은 거 다시 사놓고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의견대로 따랐다면 장 초반에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기회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음식료 쪽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음식료 상당히 양호합니다. 다른 종목들 빠진 거 봤죠? 그죠? 위에서 좀처럼 내려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살때 아니에요.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음식료는 오늘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 보이고요. 오리온도 마찬가지. 자, 코스맥스 어저께 제가 배당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드리고 난 이후에 조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챙겨봤습니다. 작년에 배당 줬더라고요. 주당 550원. 자, 오늘도 안 빠지고 올라갑니다. 암탉트 K야. 그죠? 매수 포인트 딱 나오고 기관 외국인 수급 들어온 거 확인하고 연기금 싹쓸이 들어온 거 보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오늘 같은 수시기장에도 올라갑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여러분들 닥터K가 제시하는 부분 잘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호텔 신라 뭐 크게 빠집니까? 1.77 올라온 거에 비하면 빠진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호텔 신라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전고점 인근까지 왔다 이거죠. 그리고 시장이 개판이잖아요. 그러면 챙기면서 가는 겁니다. 자, 호랑이님, 호중, 여기 좌측에 가니까 뭐 있다? 어저께 방송 들었잖아. 전고점에서 밀리는 거 당연하거든. 그럼 아침에 시장도 안 좋고 어저께 미국 시장이 안 좋았던 걸 감안한다면 아침에 차익 실현해야 되는 겁니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말하냐? No! 어저께 미리 말씀드렸어. 그러나 끝난 거 아니죠. 던지고 난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다시 잡으면 돼요. 아직까지 수급의 이탈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자, 덴티움. 허이구야. 오늘도 빨간불이네.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기관 외국인 탈출 안 해요. 자, 이것도 전고점 인근이니까 오늘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그냥 적당히 조금 차익 실현 했어도 무방. 그죠? NC소프트도 생방송에서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왜? 이거 모든 입장에서 다 돌려냈잖아요. 그죠? 생방송 참여를 한 분은 들었을 겁니다. 참여 안한 분은 생방송 제가 비공개로 돌려버리니까요. 왜? 타이트하게 방송 안 하기 때문에 NC소프트 뭐 이상한가요? 오늘 올라갔다고 펴놓은 것 같습니까? No. No. 그죠? 자, 이것도 조금 더 조정 받으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는데 다 이유 있어요. 외국인이 매수해 들어옵니다. 다른 기관은 좀 매도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턴 어라운드 했다 이겁니다. 그죠? 어떻게? 그 하락폭 심하던 주가가 모든 이평선 돌려내고 이제 눌림목에서 재반등 시도 나오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관심 가져봐라 그럽니다. 자, 오늘 부로 관심권에서 좀 배제해야 될 종목 있을 것 같죠? 뭐? 그렇습니다. 셀트리온은 분명히 18만 원 올라타는 거 보고, 18만 원 올라타는 거 보고 관심 가지려 했습니다. 이렇게 꼬꾸라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로서 관심, 다시 관심권에서 좀 배제합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 18만 원 위로 올라타는 거 보고, 여기서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해라 그랬습니다. 그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 셀트리온 3% 무너지면서 다시 하락 추세 전환됐습니다. 별로입니다. 별로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JYP. 최근에 닥터 K가 언급했던 종목은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좀 신기하지 않나요? 신기한 것 같다. 7번 눌러 이게야. 시장이 이렇게 박살이 나는데도 안 빠져. JYP.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양호. 자, 그리고 항공우주 쪽. 방산 쪽 양호화됐습니다. 자, 지금 포지션들이 다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딱 올라타고 눌려주고, 자, 이런 부위에서 기관외국인 쌍끌이가 막 들어오고 연기금이 들어오죠. 한국 항공우주. 그렇죠? 벌써부터 뽑아놨는데 방송할 때 순번이 밀려가지고, 그죠? 뭐 자세히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자, 다 이런 항공우주들, 항공우주 관련돼 있는, 그리고 방산 관련돼 있는 종목들 관심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 현대로템 마찬가지입니다. 자, 추세 양호하고, 그죠? 자, 기관 외국인 수급 양호하고, 연기금 들어오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연기금 다시 들어오고. 자, 그와 반면에,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오늘 좀 조정받았던 종목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죠? 현대 일렉트릭. 자, 효성중공업은 크게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강하게 올라갔고, 조정을 받으면 관심만 가져볼 필요 있으니까 일단 관심권에 있는 종목이고요.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저께 강하게 갔던 신세계, 하루 만에 낙폭 되게 심해요. 이렇게 조정받으면 살수 있다. 관심 가지면 된다 했는데 더 버려야 됩니다. 왜? 어저께 상승폭 거의 다 반납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스무스하게 조정받아야 되는데 팍 깨졌죠? 관심을 더 뒤로 미루십시오. 그게 아주 세밀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건설 기계 쪽도 오늘 조정 좀 받았습니다. 현대 건설 기계 3%대 조정.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난리 부르스를 쳤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마트도 반등하다가 7% 박살납니다. 이러면 관심에서 많이 배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험주들. 그죠? 보험주 중에서는 DB손해보험이 그나마 추세 양호하게 지금 유지 중인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험주를 편입해야 되겠다 하면요, 한번 더 쳐졌을 때 DB손해보험이 반등을 더 잘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현재 기관이 매수에 들어오고 있고요. 연기금도 매수에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저 최근에 강세 보였던 LCC 저가항공 진에어도 오늘 조정 받았고요. 그러나 자, 눌림목 구간인데 아까 뉴스를 보셨다시피 중국 에서 오는 사람들의 코로나 확산 이슈 때문에 또 약간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자, 카지노 관련 종목 롯데 관광개발도 오늘 뭐 비교적 양호하게 숨구르기 양상 조정 받으면 다 관심 가져 볼 필요는 있겠죠. 파라다이스도 전고점 인근에서 밀립니다. 다 이게 맥락이 똑같잖아요. 어떤 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끼워 맞추기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자, 오늘의 포인트 이거 하나 말씀드리면 거의 되는 건데요. 자, 이거 하나 말씀드려 보죠. 하락하던 추세 돌려냈으니 관심 가지고 눌림목 구간에 오면 매수하라. 이게 어저께 숏
영상에 올라간 덴티움하고 똑같죠. 덴티움은 한 번 두 번 더 경상도 사투리로 시루다가 올라간 반면에 이거는 그대로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N자 목표치 정도 목표치 인근까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조정 받죠. 근데 조정을 아주 강하게 받았나요? 적당하니 받으니까 20일 인근에서 일단 재반등 시도. 자, 그러다가 한번 쳐졌는데 이슈가 자꾸 나오니까 여기 전고점 인근까지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고점 인근까지 갔는데 시장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적당히 매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목표치 인근까지 왔고 전고점은 저항의 권역이니까. 그죠? 자, 이것도 숏 영상으로 올릴 텐데 앞전에 말씀드렸던 덴티움 분석 영상 숏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다른 거 있는가 봐요. 그죠? 자, 그렇다면 파라다이스 어떻게 페라다이스 이러면서 좀 까불었는데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6만 7천원까지 오면 여기가 봐요. 이 차트를 분석을 잘할 줄 알면 이게 몸에 배이면 나중에 자동으로 이게 포인트들이 눈에 보입니다. 여기 엄청 틀어막혀 있던 그죠? 이 저항대를 돌파하면 뭐로 바뀐다? 지지.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지지하면서 반등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오면 반등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죠. 그러면 1차 여기서 양봉 서면 1차 매수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처진다 하더라도 60일이라는 버팀목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할 때 한 번 더 추가한다면 그죠? 단가 적당히 치면서 반등한만 나오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상향하는 종목 꼭대기 말고 누리목 구간 매수하시라. 그리고 지지권에서 매수하시라. 그때 수급 보면 어떻습니까? 기관 외국인 싹쓸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어머나? 사모펀드 싹쓸이 들어오고 연기금인 줄 알았습니다. 연기금 좀 던지고 있습니다만 사모펀드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제법 쌍끌이 들어오고 있고 추세 괜찮고 수급 괜찮고 그죠? 조정 받으면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 있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JYP 자 그냥 스무스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주의를 요한다 싶어서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초보가 아닌 중급 이상이라면 어디에서 매수하면 될까요? 그죠? 남겨봐요. 오중, 성구, 호랑이님 어디에서 매수하면 될까요? 좀 더 힌트. 이평선 어디 가니까 자꾸 반등합니까? 그거 힌트 삼아서 매매하면 되는 거예요. 자, 최적의 포인트는 어디다? 여기 여기. 자, 좀 전에 세 종목 말씀드렸던 거 하고 말이 다릅니까? 아니야.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만 노리면 된다니까. 그리고 여기 전고점 돌파하죠. 장대 양봉. 이건 뭐다? 돌파형. 돌파형. 매수 포인트. 자, 20일만 가면 반등합니다. 20일 인근만 가면. 그죠? 올라갔다가 20일 인근은 반등. 20일 인근은 반등. 그러면 내가 20일 깨지면 그냥 타이트하게 끊어내겠다. 그럴 자신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요. 좀 올라가면 그죠? 올라갔다 좀 밀리면 차익 실현. 좀 내려오면 20일 인근 하면 또 매수. 깨지기 전까지 계속 이 트렌드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매매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때 수급도 괜찮잖아.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손절을 잘 못 한다든지 그죠? 비중 조절이라든지 이런 거 잘 못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 시청하시러 오신 분들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달라 했는데 아무도 댓글도 안 남겨요. 그쵸? 조금 상호 간의 교감을 저는 중요시 여깁니다. 자, 오늘 혹시나 해서 10% 담아봤는데 뭘 10% 담았다고요? 어흥 호랑이님 뭘 10% 담았단 말입니까? 오정이는 어제 탈출했다 그러고
이것저것 대형주. 혼을 왜 주워 담아요? 호랑이님 공부가 더 필요하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살 짤입니까?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치고, 무슨 종목인지 모른다 치고, 호랑이님, 이거 오늘 살 짤입니까? 왜살 짤인지 한번 이야기해봐요. 시간 많으니까. 샀을 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이 빠져서? 어머나, 포인트 하나도 안 나왔는데? 계속 밀리면서 끝났는데? 자, 추세와 수급 이랬습니다. 오늘 뭐 반등 한번 못하고 계속 꼬꾸라졌습니다. 추세와 수급 이랬는데 추세 어떻습니까? 상승 추세 초입에 하려 했죠. 우리나라 주식은 여기 정도 말고는 최근에 사기가 못한 자리입니다.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눌림목 구간에서 잘 가면 올라가게 엄청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꼬꾸라졌죠. 살 자리 없고 하락 추세고 그때 수급 받아야 했는데 수급 기관에 오긴 어제 오늘 개 패듯이 패는데 살 자리 없다 생각하는데요. 매수 포인트가 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10%니까 고래 벌어들이다가는 나중에 10%가 아니고 50% 100% 들어가도 내가 제어가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충심어린 조언입니다.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는 시청자니까 10%니까 내가 잠깐 발 담아 봐야지 나중에 50% 100% 됐을 때 내가 컨트롤 안 돼요. 들어갈 자리 아닌데 자꾸 들어가진다니까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참고하십시오. 자, 성구님은 인버스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인버스 들어간 타이밍이었어요, 최근에. 근데 주식 사면 안 되죠. 게다가 대형주 이거저거 샀다 그랬죠. 시장을 완전 역행하는 겁니다. 그죠? 대형주는 꼬라박고 있는데, 그죠? 대형주 중에 여기 봐요.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 괜찮은, 추세 괜찮은 것만 여기 뽑아놨는데요. 대형주가 여기 몇개 있는가 한번 봐요. 대형주가 거의 몇개 없어요. 그죠? 대형주가 거의 몇개 없습니다. 그만큼 시총 상위 대형주는 시장에 바로바로 연동되기 때문에 그냥 두드려 맞는 겁니다. 그럼 뭐가 고패가 오늘 사요? 그죠? 시장이 반등 국면이었으면 조금 더갈 만했네요. 이렇게 하는데 시장도 계속 흔들리고 미국도 나스닥이 지금 저점 깨져가지고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참고를 하십시오. 자, 일단 녹화 방송 여기서 한번 마무리하고요.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1년도 이제 마무리된 그런 오늘 폐장일입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조금 양호하게 마무리됐으면 여러분들도 좀더 마음 편하게 연말 보낼 수 있을 텐데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마음이 편할 리가 없겠죠. 자, 그러나 내년에는 좀더 나은 시장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화이팅 하도록 해요. 그냥 가만히 기대감만 가지고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내가 복귀를 통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잘못되었는지 1년에 매매 일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참 문제겠죠. 이렇게 매매일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매매일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지나가고 나면 내가 이래 했구나 라고 되짚어 볼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우리 또 내년에 만나요.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추천 방송 꼭 한번 나중에 돌려보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